네. 자, 을지로 골뱅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2큰술, 간마늘 2큰술, 참깨 반 스푼, 대파 2쪽, 그 다음에 골뱅이 한 캔을 준비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골뱅이를 까서 국물채로 붓습니다. 그 다음에 대파 2뿌리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 고춧가루 2큰술, 간마늘 2큰술, 참깨 반 스푼, 이래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. 이 골뱅이 특성은 골뱅이 육수에 파가 잘 배이도록 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자, 골뱅이 육수를 거의 다 완성하였습니다.